안녕하세요. 손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저 앞에 충전 드릴이 하나가 있습니다. 충전 드릴이 하나 하고 그다음 제 하나 또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 앞에 보면은 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닐 자체를 오랫동안에 닐을 사용을 했더라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줄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게 된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닐 자체에 감기가 있는 이줄 오늘 여러분들께 이줄 빼는 자체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새 거를 사왔는데, 아, 이게 어떻게 감아야 되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좋은 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사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도 오랫동안 이거는 내가 사용을 많이 하고 나왔던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이게 보시게 된다면은, 자,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 드릴과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체는 나무 젓가락입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반틈을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틈 잘란 걸 보이시죠? 이 반틈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앞에 끝에다가 요 전기 테프를 감았습니다. 전기 테프를 감고 감았습니다. 여기가 이 막기 이 애가 구멍이 크다가 본께네 여기를 감아 딱 막게 들어가기 위해서 감았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도 들어가는 만큼은 내가 요식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 안에도 들어가는 거는 자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실을 자체를 낚싯줄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단디 보십시오. 예, 감아줄 때는 여러 편변하게 이렇게 있어야 감아주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한번 좀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제가 좀 감았습니다. 감았는데 방송 시간을 조금 짧게 위해서 이렇게 조금 사전에 이렇게 좀 감아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예, 사용을 한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닐에서 오는 줄입니다. 자, 좀 빨리 감아 볼까요? 여러분들 닐에서 내가 눌리는 만큼은 빨리 감을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받침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거 자체는 좀안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드릴을 밑에 바닥에 완전히 놓으시고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요거 자체를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아요. 바닥에 가만히 두시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이렇게 감아줘도 감기는 감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좀 해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내가 올리고 싶었어.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뭐저 따라서 하는 것보다만 여러분들이 팬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저인데도 또뭐 그렇대서 제가 뭐 어디 아프리카 방송도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도 아닙니다. 뭐 어디 돈 받자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 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낚시터 가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해와서 올리는 것, 제가 또 낚시 과거에 했던 자리에서 또 재미를 보고 한 자리 같으면은 또그 자리에서 내가 낚싯대를 안 가져 나가더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또 포인트만 또 사진을 이렇게 또 찍어서 또
할 수도 있는 단계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에 뭐 돈을 받고 누구한테 지어치기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을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 영상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